아,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JH류님이 보낸 질문 중에 백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. 제가 읽어볼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나이사 시즌3 잘 듣고 있습니다. 이런 좋은 방송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. 네.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최근에 그 애기들 독감 예방접종 하러 갔는데 요즘에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잖아요. 생백신, 사백신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. 생백신이 더 비싸던데 혹시 더 좋은 건가요? 인터넷을 찾아보니 생백신이 좋다는 것도 있고 무관하다는 것도 있고 생백신은 중국산이라는 것도 있고 아이들 일이다 보니 신경이 쓰입니다.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근데 요 고민을요 제 동생도 똑같이 했어요. 제 조카. 아니 생백신 사백신은 심지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 이게 그리고 또 사실 또 막 어떤 분들이 어떤 때는 생백신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생백신 백신을 찾기가 어려워서 병원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네.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뭐 사백신을 주고 진짜 네,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. 어쩐지 근데 생사 이렇게 하니까 생이 더 좋을 것 같은 거죠. 아 그러면 그거는 그거랑 똑같네. 천연과 합성 뭐 네, 이런 천연과 합성이네요. 아 벌써 이해됐네요. 네, 지금 천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. 아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는구나.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. 네. 사실 이거 중국산에 대한 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일본 내연 백신이 생백신이 중국 거고요. 사백신은 아마 국내 게 있을 건데 그래서 나온 얘기 같고요. 효과면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식으로 구별할 게 아니고요. 생백신으로 만들어야 되는 백신이 있고 사백신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 두 개 다 가능한 백신이 있고요. 그 실험실에서 합성이 가능한 것들 중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질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바이러스의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이거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슨 균이나 바이러스잖아요. 네. 얘네를 실험실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요. 실험실에서 키운 다음에 우리가 백신이라는 게 면역력만 일으키고 병은 일으키지 말아야 되잖아요. 네. 그 수준까지 조절이 가능한 애가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수두 뭐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백신 그런 네. 종류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실험실에서 키워서 거기까지 면역력을 딱 일으킬 때까지만 약화시킨 다음에 줄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안 된 애들은 사백신을 만들어야 됩니다. 이해가 사라는 게 죽을 사자인 거. 네, 그건 맞는 얘기예요. 네.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. 그 바이러스라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이해한 걸 다시 설명을 네. 하면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떤 백신의 경우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힘을 약하게 할 수 있어요.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 감염이 되더라도 이 면역계에서 그 바이러스를 무찌른 기형에 그래야죠, 무찌를 그래야죠. 수 있는 예, 예. 네. 그럼 그래, 그게 그런 경우는 생백신을 만드는 거죠. 생백신. 근데 이제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그 힘을 약화시킬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래서 약화시킨 줄 알고 몸에 넣었더니 병에 걸려버리는 거야. 그러면은 이렇게 백신을 맞췄는데 막 병이 걸리는 네네. 거야.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를 죽여서 네.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던 흔적들만 우리 면역계가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. 야. 아, 그러면 정확합니다. 네. 그러면 일본 아 지금 사백신 생백신 일본 내연 백신은 생백신 사백신 둘 다 있다고. 둘 다 돼요. 네. 그건 왜 그런 걔는 거예요? 걔는 둘 다 되는 애예요. 아. 네. 생백신으로 해도 되고 사백신으로 해도 되고. 그러니까 사백신을 할 때는 저희가 보통은 불활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요. 네네. 백신을 만들 때 바이러스의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화학적으로 합성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불활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주면 되는데 생백신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. 약화시킬 수도 있거든요. 일본 네. 내염은. 그래서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사백신은 보통은 대부분은 이렇게 걸리면 좀 치명적인 애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B형 간염, 뭐 C형 간염 이런 애들은 네. 대부분 사백신. 그다음에 뭐 걸려도 뭐 그냥 뭐 이런 것들은 생백신이 좀 있죠. 수두 이런 거 걸렸다 그냥 좋아지잖아요. 네. 그런 애들은 대부분 생백신. 걸리면 작살난다. 이런 거는 사백신. 대부분은. 근데 뭐 이분은 그렇게. 이제 그 GH, JH류님은 독감 예방접종에 네. 생백신, 독감도 생백신도 있고 사백신도 나올 수 있죠. 예. 충분히. 독감도 뭐 이렇게 걸린다 그래서 네. 막. 그렇죠. 막 예, 치명적인... 뭐 치명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. 그리고 이렇게 그런 부분 플러스 기술적인 부분, 이런 네네, 게 네네.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게 효과적으로는 뭐. 그래서 당연히 생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생백신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네. 생백신이든 사백신이든 맞을, 그냥 뭐 아무거나 맞아도 되는 아, 그럼요. 전 생맥주보다 병맥주를 좋아합니다. 아, 그거랑은 이거랑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죄송해요, 형님. 네. 자,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생백신, 사백신 구분할 것 없이
백신이 생백신만 있는 병도 있고 있죠. 사백신만 있는 병도 있고 네. 그런데 생백신도 있고 사백신도 있는 병의 경우에는 어떤 걸 맞든지 간에 효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취향대로 맞으시면 되는데 네. 생백신이 비싼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 비싼 게 아니라 제조 단가 제조 단가가 비싸기 네. 때문에 그리고 생백신을 맞았을 때나 사백신을 맞았을 때는 접종 방법에 유의를 할 게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생백신을 동시에 두 개 이상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예방 접종할 때 보면 이렇게 접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경우 있죠. 그런 경우에는 뭐 생백신을 맞으면 사백신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는 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생백신에 따라서 면역 반응이 나타날 때 발열이 된다든지 막 여기가 뭐 이렇게 맞은 부위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죠, 당연히. 네. 자, 다음 질문 갈까요? 네. 네. 설명한 건가 이거? 괜찮았어요? 네, 괜찮았어요. 네, 괜찮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